저는 추위보다도 더위를 잘못 참습니다. 우리 사택도 제일 꼭대기층이고 목양실도 제일 꼭대기층인데 날씨가 대단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은 이 밑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새벽에 자다가 추워서 옷을 이제 껴입어야 될 정도로 나무가 많고 이제 숲이 있는 곳은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서 교육부서에 가서 또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비전이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은 누가 더 복받을까요? 저만 복받으라고 기도원 갔겠습니까? 제가 기도원 가면서 갈수록 느끼는 거지만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하러 요즘 많이 안 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그런 거겠죠. 거기 가면 뭐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뭐 기도하면은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뭐 하러 여기 와서 있나? 근데 또 이제 가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도 복받지만은 이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복받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또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가서 이제 한 8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는 외워가지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보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목사로서 특권의식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의 일을 대충하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성도들 개개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목회를 하면은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갈수록 사랑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면은 주인이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도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 벌린 소리는 할수 있겠죠. 근데 진짜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 압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번째,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지나친 융통성과 지나친 엄격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지나치게 우쭐하거나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빠지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참 목회해 보니까요, 이 들리는 소리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많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그 말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낙담하지 않도록. 일곱 번째, 성경에 집중하는 설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가 성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이제 그 시비가 걸리고 이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라는 거 하고 전도하라는 이야기 하면은요, 진짜 어지간한 사람 아니고선 그거 가지고 시비는 안 건다 그러더라고요.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고 전도하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목사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분은 2단 아니면 3단이지 정상적으로 예, 신앙생활하는 분은 기도하라는 것과 전도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이제 성경학교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준비로 잘 시작이 됐는데 이제 잘 이게 이제 마무리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와 그루터기 문경으로 출발하는데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이 여름에 있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오늘은 특별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경학교 위해서 우리 수련회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저희가 또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지쳐질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먼 길을 가고 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배 시간 가운데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만나며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4월 23일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하고 8월부터는 이제 제가 요한복음 가지고 다른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설교를 그동안에 쭉 들어오셨는데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어허 큰일 났네. 제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셨든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복과 분배입니다. 예. 근데 그냥 정복하고 그냥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상당히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만만치 않은 강한 족속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앞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 다섯 왕들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좋고 어떤 사람은 좀 눈이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것을 못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단순히 그냥 부정적인 말을 했다라기보다도
그들은 지극히 육신적인 눈으로서 본 것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 거기 있는 거기 족속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더라.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인 눈으로 그냥 다 보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뭐 간이 두 개거나 아니면 간이 더 부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뛰어나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크게 두 가지 패단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첫 번째 패단은 뭐냐면은 여기가 전쟁터인지 놀이터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놀려고 하면은 다 예, 총 맞든지 칼 맞든지 예, 화살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전쟁터 가면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서는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까? 놀이터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예,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여줘서 또 싸우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계산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빨리 그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익을 얻기보다도 손해를 보겠다 싶으면은 아, 이번에는 제가 예, 안 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쟁터인지 놀이터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계산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요 이렇게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게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뚝뚝 끊어지고 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지명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니까 되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읽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말씀 읽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 인사를 안 시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굳어지면서 저를 근데 오늘 이제 설교가 절절절 이렇게 예, 제가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용어들 자체도 참 낯설고 예, 그거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전하는 거를 잘 따라오시면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어떤 지파에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또 어떤 성읍들을 줬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길게 기록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 여호수아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의 배후에서 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은 땅을 분배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분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컷 정복 잘해놓고 분배 잘못해가지고 시비가 걸려가지고 싸움 된다고 한다면은 그 뭐 하려고 정복했겠냐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구 중에서 여러분 식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욕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의 욕구가 뭐냐면은 소유욕이 있는 거예요. 가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뒷자리에 만약에 남매가 있든지 아니면 형제가 있든지 자매가 있든지 간에 서로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넘어오지 말라고 막 싸워요. 심지어는 앞에 있는 아빠 엄마도 뒤에 막 이렇게 참견하려고 하면 여기는 나의 왕국이니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보면은 학교에서 책상을 탁 나눠주면은 둘이 짝지를 지어주면은 줄 탁 꺼놓고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넘어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요즘 아이들이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런 놀이 안 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에 자라면서 우리가 자주 했던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여자들은 고무줄, 뭐 있습니까?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잘 여러분,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예, 둥글둥글하게 생겨, 둔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제기 찼다 그러면은 한 500개 정도 차고, 전교에서 제일 잘, 스카이 콩콩이라고 아시죠? 예, 우리 어렸을 때 그 스카이 콩콩. 그러면 거기 한 발로도 뛰고, 돌려가면서도 뛰고, 막, 올라가면 저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잘 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쓰임 받을까 했는데 제가 군대를 갔더니, 내기를 걸 때 삽타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삽을. 우리 소대는 항상 이겼어요, 저 때문에. 아,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동부산 노예 체육대회 갔을 때 여러분 제가 이 고무신 멀리차기 했는데 제가 거의 1등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절대 지지 않거든요. 아 근데 서명교회 그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더 마지막 주자인데 더 멀리차는 바람에 제가 2등 했는데 그런 거 하면 제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잖아요. 땅 따먹기 하면은요, 저는 항상 이겼어요. 믿거나 말거나. 돌이나 병뚜껑 가지고 탁 튀겨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한 뼘 해가지고 탁 치우고 여기는 내 땅이다.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넓은 땅을 가지면은, 근데 그 땅이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에 제 땅이었냐, 만약에 그때 따먹은 땅이 다 제 땅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예, 땅 재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점심때 밥 먹을 때 되면은 집에서 들어오라 그러면은 그대로 놔두고 갔다 돌아오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땅을 다 이렇게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내일 와가지고 그거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은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남들보다도 그 땅 따먹게 해가지고 내가 더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 사실은 제 거 아닌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을 정복했으면은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땅을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 땅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을 나누어야 되는 그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셨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 사용하셨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다고 한다면은 그 여호수아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그 일이 각 지파에게 지금 이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어떤 리더십이 한계점에 이르고 리더십이 바뀌어야 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내려와야 될 때는 내려와야 되더라고요. 계속 나이가 들었는데도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나는 평생 갈 거야 하면은 나중에 안 좋은 그 어떤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더라고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때 한 얼마쯤 됐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쓰임받았습니까? 40년이죠. 120세에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모세 곁에서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의 나이가 20살이었다. 그러면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2인자로 수종 들었으면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예? 계산이 안 되세요? 환갑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30세였다고 한다면은 칠순 노인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이어받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을 또 몇 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14장에 가면은 갈렙이 내 나이가 85세로 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한 5살 정도 더 많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때는 110세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아무리 못됐어도 90살, 많이 됐으면 100살 정도 된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 가지고는 이 땅을 분배해가지고 그 남은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각 지파가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땅 분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예, 위임할 줄 아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고 맡겨준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위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큼 전도 잘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기도 잘하시는 분이 이 땅에 어느 사람이 예수님만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날 기약이 되시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위임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집 한 채 남기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묘비에 비석 하나 남기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미션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 남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임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우리끼리 그냥 나누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하자,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가진 목적과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개척교회 힘들다고 너무나 이야기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100명이 뛰어들면은 두세 명 남고 나머지는 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분립하는 거예요. 분립하는 거. 자, 제가 교회를 쪼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가 2,000명 교회 되고 3,000명 교회 되고 1만 명 교회 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요, 분립하는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분립해 나간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윈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져서 그것 가지고 땅 분배해가지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여호수아가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그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각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한다 그래놓고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사람의 입김 들어가면 시컨 해놓고 나중에 시험 들더라고요. 더디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차근차근히 해나가면은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예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나누는데 사용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비뽑기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비뽑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이 제비뽑기가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제비뽑기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5장에서 19장에 보면은요, 그 땅을 나눠줬는데 거기 있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을 별로 그들이 즐겨하지 않았어요. 주저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두려웠던지 아니면 안주했던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각 지파에서 대표를 3명씩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3명을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그려온 지도를 토대로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은 각 지파별로 나눴지만은 그 제비는 각 가족대로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큰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비전을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담임 목사가 그 비전을 가지고 부르짖고 외치게 되어질 때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게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느헤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 비전을 갖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에는 대적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자, 오늘은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모이자, 그렇게 일하지 않았더라고요. 느헤미야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품앗이 돈 내게 하는 것처럼 각자가 개인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재력이 되고 종도 많고 한 사람은 넓은 지역을 감당했던 거고 또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또 작은 부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다 모여졌을 때에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라. 이 부산시에 있는 많은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앞에서 앞장서 가는 리더십들이 그 일들을 외치게 되어질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각자가 그 일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재미난 경험을 했는데 총동원 전도 주일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반별 요리대회를 한다. 자, 메뉴는 떡볶이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애들 안 온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모든 재료 다 가져오시면 그건 반칙입니다. 반드시 아이들한테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렇게 꼭 아이들한테 미션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라는 아이한테는 너는 떡볶이, B라는 아이한테는 너는 오뎅, C라는 아이한테는 너는 고추장, D라는 아이한테는 너는 파. 거기에 들어갈 모든 재료들을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다 맡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려보내면 애들이 그 다음 주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예, 잊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잊지 않도록 하는 게 또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협박 아니면은 뭐 그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맡은 게 뭐야? 예, 저는 떡이에요. 야,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다음 주에 안 오면 니네 반은 떡이 없는 떡볶이를 먹게 되겠구나. 너 그거 한번 상상해봐. 이상하겠지? 아, 그렇네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그 다음 주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목숨 걸고 옵니다. 제가 실험해본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고추장 맡은 아이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맡은 게 고추장이야? 그러면 너 만약에 네가 다음 주 안 오면 니네 반은 어떤 떡볶이를 먹는다? 빨간 떡볶이가 아니라 고추장 안 들어간 하얀 떡볶이를 먹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 아이는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려면은요 각자에게 오늘 말씀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지만은 그 제비에 뽑힌 가족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할 때에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라고 하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공격하면 그건 진짜 나쁜 성도예요. 전도하라는 목사를 공격하는 성도는 그거는 더 나쁜 성도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나아갑시다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요 잘 될 수가 있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된다 싶으면은 우리가 항상 그때 교만하고 그때 우리가 좀 뭐냐면은 빵빠레를 불든지 폭죽을 터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거기는 정말로 리얼 야생이고 오지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 가면 고생을 많이 할 거고 우리가 섣불리 덤비면 안 된다 해서 청년들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굉장히 아주 제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하고 간 덕분인지 몰라도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땡볕에 나가서 공연팀은 준비해간 월십하고 드라마를 아주 기뻐하면서 부채춤도 하고 막 너무너무 잘하니까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막 좋아하고 이러니까 더 신이 나서 하고요. 또 사역팀은 그 아이들하고 막 제대로 씻지도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더러운 아이들인데 사랑으로 끌어안고 풍선 불어주고 재기차게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준비해간 사탕 나눠주면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청년들이. 제가 그때 뭘 봤냐 하면은 야 이렇게 가면은 얘네들 끝까지 못 가겠구나. 덜컥 그 겁이 나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 아이들 보고 청년들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이 선교에 임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교만했다고 한다면 회개하자.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잘 말을 듣지 않고 에이 목사님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저런 소리 좋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 하면은 11박 12일 갔다 오는데 한 주 저희가 현지인들하고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문제가 탁 벌어진 거예요. 그날 섭외했던 큰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차가 왔는데 그 차가 어떤 차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소나 이렇게 저기 돼지들 싣고 가는 그냥 이렇게 예, 그 쇠 파이프 이렇게 쳐져 있는 거기에다가 숫자를 오버해가지고 태워가지고 한 시간 정도 땡볕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육신적으로 탈진이 와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공연을 했는데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더 정말로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모습을 본 다른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탈진이 와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연하는 친구들 중에서 뒤에서 울고 저 뒤에서 누워있는 애들 붙들고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추수리라고 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면서 교육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칠 때까지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잘 마치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으면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한절 한절 절절절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온 용어들이나 이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공평하지 않을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땅 분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한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 나오는 거 저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이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8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 때에 이미 분배되어진 땅이었어요.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미리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저 지파는 먼저 받았으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해야 될 일이 없는가? 아니죠. 그들은 자기 처자식들을 남겨두고 요단을 넘어와서 다른 지파가 땅 분배 받기 전까지 앞장서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은 2절에서 7절 말씀까지 나오는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라는 거예요. 그 아홉 지파 반은 나중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많은 지파들이 분배받아야 되고 요단 서편에서 분배받아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는 좀 앞에 받았던 지파들보다도 뒤에 나중에 못한 걸 받으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 분배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했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그렇게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지파들이 반드시 정복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그 지파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이제 분배받았으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공평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됐냐 하면은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삼모사.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이야기가 어디서 유래됐냐면 중국에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원숭이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가족처럼 보살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갖다가 조금씩 더 줄여가면서 원숭이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도 이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냐면 원숭이에게 주는 그 먹이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네 개를 줬더니 이 원숭이들이 막 사납게,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원숭이들이 말은 안 했겠지만은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공이 지혜를 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줘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얌전해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곱 개를 줬지만은 방법을 달리 했더니 원숭이들은 아침에 네 개 주는 거를 더 많이 주는 줄로 알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분배를 통하여서 만약에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분배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하나님 불공평하셔서 나 이거 안 할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분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 부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에게는 각 지파와 족속들마다 똑같은 미션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분배되어진 땅에 있는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그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올무와 가시가 될 거기 때문에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인데 그들을 따라서 합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줬잖아요. 하나님이 더
넓은 것을 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에서 그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받았고 더 넓은 땅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홉 지파 반은 요단 서편에서 늦게 받았고 작은 부분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 분배는 믿음으로 분배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커도 네가 쫓아내는 게 아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저한테는 축복을 늦게 주십니까? 더디 주십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고 왜 늦게 주시냐는 거예요. 뜻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보다 아홉 지파 반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게 이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눈길을 끄는 한 지파가 남았습니다.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 14절 말씀에 레위 지파는 더 황당한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레위 지파 이제 뭐 먹고 사나.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가장 축복받은 지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이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에게 먹을 것이 되고 그들에게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가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인생하고 어느 쪽이 더 축복된 쪽이냐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이 우상 공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상 공장. 발음이 잘 안 되네. 우산이 아닙니다. 우상 공장.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 속에 가짜 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짜 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형제와 저 자매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이 활짝 필 거야.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짜 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우리 고신에서 수없이 듣고 자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배웠습니다. 맞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활짝 필 거야. 아니요. 거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직장 간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팔아먹잖아요. 내가 저 돈만 주시면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거 줘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 줘가지고 망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요 무슨 생각이 있냐 하면은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여러분 땅이 그런 거잖아요. 이 땅만 내가 가지면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체면 아닌 이런 거짓 우상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야. 차라리 아무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레위 지파와 같이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돼. 믿음만 가지고서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것들이 다 우리를 속이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 분배는 믿음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각 지파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복해 나가는 자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쟁을 힘써 싸워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5장